지난 맞대결에서는 수롱피아비 선수가 강지훈 선수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단식 15승 8패, 복식 10승 8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수롱피아비 선수죠. PBA에 늦게 합류했지만 가장 좋은 지금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자, 수롱피아비 선수가 우선은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보여주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연습량도 충분히 돼 있는 모습이고, 자, 경기력 또한 상당히 좋게 잘해주고 있죠. 네. 일단 첫 공격 문제없이 득점 만들었고요. 자, 네. 각도는 잘 만들어졌는데, 힘이 좀 빨랐죠. 네. 좀 강하게 구사를 하게 되면, 자, 투 쿠션 이후부터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죠. 자, 속도를 맞춰내지 못했던 좀 아쉬운 공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지은 선수 단식 8승 8패, 복식 7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복식에서의 승률이 상당히 더 높은 강지은 선수. 첫 공격을 뱅크샷으로 시도했는데,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결과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네, 1세트를 크라운 혜태가 좀 여유롭게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 2세트의 형광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뒤집지 못한다면 분위기가 또 많이 끌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수롱피아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 네. 가볍게 끌어주면서 내공의 진로를 조금은 길어지는 방향 쪽으로 만들어줬는데, 살짝 빗나가는. 수롱피아비 선수의 공격. 자, 빨간 공의 위치가 우선은 좋지 않기 때문에 두 선수 빨간 공을 먼저 공략을 하지 않고 있죠. 네. 옆돌리기를 길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키스 타이밍. 피했고, 네.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강지은의 첫 득점. 아, 교차하는 두께를 너무나 잘 공략을 해줬던 강진 선수의 좋은 옆돌리기 나왔네요. 비껴치기로 공략을 시도하는데요. 여기서 키스가 납니다. 배치로 봐서는 노란 공의 반대쪽 두께로 비껴치기를 하지 않았나 보여졌는데, 얇은 두께 사용을 했어요. 예민한 두께 선택을 하면서 키스 나고 말았습니다. 뱅크샷 시도하는 수롱. 자, 쓰리뱅크. 애초에 일목적구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보다 이제 우선 두꺼운 두께로 우선 맞아야 되고, 힘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만, 자, 이목적구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약간의 속도를 사용했던 게 길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섬세한 더블 쿠션. 네. 득점이네요.
강지은 선수도 점점 진화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네요. 네. 지금 같은 더블 쿠션, 강지은 선수가 좀 씩씩한 공격을 잘해주는 선수인데, 섬세한 플레이까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뭔가 이제 변화가 점점 생기는 LPBA 선수들의 모습이죠. 아, 아. 네. 너무 두꺼운 두께예요. 뒤돌리기 공략을 했지만 내공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빗나가는군요. 지금보다 뭐 조금 더 두꺼운 두께에 맞거나 더 얇은 두께에 맞으면 득점이 되는 형태였지만 완벽하게 지금 이 각도를 맞춰내기는 또 쉽지 않았죠. 네. 하얀 공이 너무 쿠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선수 득점 성공입니다. 연속해서 아주 어려운 더블 쿠션. 지금도 한 쿠션 더 맞는 아래쪽 각도 형성. 너무나도 정확한 진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3대 1로 앞서고 있습니다. 노란 공을 빗겨내면서 이제 대회전이죠. 자, 키스는 우선 완벽하게 빼내고 좋습니다. 네. 연속 득점까지 만들어내네요. 4대 1. 좁은 쪽으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나요? 자, 오, 네. 지금은 노란 공을 먼저 맞추는 공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뱅크샷 시도를 하지 않았나 네. 싶었는데, 노란 공이 맞고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3이닝째 득점 없었던 수롱.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키스를 아주 정확하게 빼냈죠. 옆돌리기.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빨간 궁. 네. 근소한 차이로 빗나갑니다. 키스를 좀 완벽하게 빼내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 사용을 했는데, 자, 내공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각도. 아쉽네요. 자, 오, 진행 좋아요. 아, 네. 강지은 대단합니다. 와. 멋진 득점이네요.
아, 자신감 있는 앞돌리기 포쿠션. 두께의 스피드를 어느 정도 살려주는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시원하게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5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첫 이닝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득점이 만들어지고 있죠. 수렁피아비 선수를 상대로 땅이 자신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강지은 선수의 모습이 너무나 좋네요. 네. 지금도 붙어 있는 일목적구 두께를 우선은 맞춰냈어요. 너무 고민하지 않고 공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강지은 선수의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여기서 스로우의 공격이 조금씩 자꾸만 빗나갑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뭐 짧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나오는 각도 정확하게 맞춰내기 좀 쉽지 않았어요. 네. 아. 아, 정말 아쉽네요. 네. 얇은 두께로 가야 될지, 조금은 두꺼운 두께로 내공을 진행을 시킬지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피스를 피하지 못했네요. 섬세함을 선택을 했는데 우선은 교차를 해내지 못했죠. 내공의 진로도 조금은 길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키스가 났다는 건 우선 두께가 얇은 거예요. 네. 지금보다 조금 더 두께 사용이 되면서 각도도 좁히는 좀 섬세함이 필요했었던 공략을 해봤습니다. 수롱 선수도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수롱 선수에게 상당히 어려운 배치 주어져 있네요. 끝내는 뱅크샷. 우선 가능한 배치긴 해요. 아하. 오늘 수롱 선수 아직까지 뱅크샷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네요. 어려운 배치였습니다. 수롱 선수가 지금 이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빨간 공을 맞지 않으면 내공이 크게 돌아서 아래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목적구를 몰아넣는 거죠. 네. 너무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됐던 앞돌리기. 두 선수 나란히 두 이닝 동안 득점이 없었습니다. 어떤 공략을 주문을 할까요?
지금 배치도 쉽게 공략을 하기에는 눈에 싹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롱 선수가 미리 네, 벤치 쪽으로 네. 좀 진행을 했었죠. 고민이 됐던 배치인데 원뱅크 시도를 하네요. 내공이 좀 끌림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아, 너무 오. 두꺼운 두께.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힘이 다 뺏기면서 내공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아, 오늘 스롱 선수가 헤쳐나가야 할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배치는 원뱅크보다는 우선은 얇은 두께로 뒤돌리기 시도를 하는 게 괜찮았던 배치이고요. 좀 워낙 눈에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좀 무리를 했던 네. 공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를 잘 보고 있는 더블 쿠션. 아, 더블 쿠션이 아닌 횡단으로. 네. 아, 네. 이렇게 풀어냅니다.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 더 아래쪽으로 네 장장장으로 마지막에 단쿠션 한 번. 아, 완벽한 진로를 만들어줍니다. 뱅크샷으로 시도합니다. 아, 강지훈 선수가 아래쪽 최대한 긴 각도로 구사를 했네요. 스피드까지 이용을 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아, 최대 각으로는 좀 모자라지 않나 싶었던 형태입니다. 네, 득점 성공. 4이닝 만에 득점. 아. 대회전 시도했죠. 스롱 피아비 선수가 워낙 뭐 스트로크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지금 같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잘 안 하는 공략을 했어요. LPBA 선수들 중에서 지금 같은 공을 뭐 끌어서 대회전으로 돌린다. 결코 쉽지 않은 배치였는데 그렇죠. 자, 시도를 해봤지만 코너를 돌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득점을 올립니다. 얇은 두께에서 끌어주는 옆돌리기. 자, 득점 이후에 빨간 공과 다시 한번 키스가 나고 단공 조금 어렵게 만들어졌죠. 이 공을 직접 시도를 하네요. 아, 네. 자, 강진 선수 조금 급해지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마땅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배치에서는 자세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뱅크샷 시도를 하는 게 좋았어요. 네. 투뱅크 한번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앞돌리기로 시도를 하고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좀 워낙 빠르게 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 심판의 콜이 좀 살짝 늦었죠.
네,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네. 뱅크샷 한 방으로 이제 두점 차로 추격을 합니다. 연속해서 득점을 올립니다. 오늘 스롱 선수 첫 연속 득점이네요. 네. 스롱 선수가 그 원뱅크를 좀 시원하게 구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우선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네. 스스로 공략을 그렇게 해서 맞춰본 경험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이 키스. 아쉽네요. 네. 확실히 키스 빼내기가 불편해 보였던 배치인데, 좀 빠르게 공략을 해버렸죠. 네. 분위기를 한 번에 좀 뒤집을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이제 한점 차로 좁혀졌는데요. 아. 갑자기 강지은 선수가 조금씩 뭔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잘 득점을 해줬던 강지은 선수지만 앞선 공격들에서 뭔가 시간에 쫓기면서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이 보였죠. 심리적으로 오히려 좀 앞서 나가고 있던 강지은 선수 더 불안감을 느끼지 않나 싶네요. 네. 자, 대회전 키스 났는데, 제자리에 있어요. 자, 행운의 득점으로. 네, 득점 만들어집니다. 7대 7. 너무 두꺼운 두께로 시도를 했고, 일목적구였던 하얀 공이 이제 횡단을 했죠. 네. 빨간 공 쪽으로 완벽하게 진행이 됐는데, 아. 행운의 득점 이후에 다시 한번 뱅크샷. 성공이네요. 네. 연속 3점. 참 스롱피아프 선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이 정신력 네. 대단합니다. 역시 승부사입니다. 9대7로 점수를 뒤집었습니다. 지금 빨간 공을 무조건 공략을 해야 돼요. 스핀볼. 자, 회전. 아. 강지은 선수가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점수가 뒤집혔습니다. 아, 강지은 선수도 우선 벤치를 바라보고 있죠. 네. 지금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뱅크샷을 주문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은 이 조금 생각하니까 원래 지점보다 조금만 이렇게 그렇게 재가지고 그냥 부드러운 조금 들어갑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끌리 약간 끌렸다고 밀려요. 회전은 다 돼. 그래가지고 좀 간결하게 쭉 들어가요. 편안하게 화이팅 화이팅! 가까이 있는 노란 공을 걸어치기로
시도를 하는 거죠. 네. 자, 노란 공의 이제 두께가 빨간 공 쪽으로 키스가 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진행이 되는 걸 한번 보시죠. 아우, 네. 아, 쫓아갑니다. 네. 이렇게 득점이 만들어지네요. 네. 아, 역회전을 이용을 했군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공이 계속해서 빨간 공 쪽으로 진행이 됐어요. 네. 아, 이렇게 뱅크샷 성공입니다. 네. 두 선수 다 행운의 득점이 이렇게 자, 마지막에 나오는 지금 아주 절묘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9대 9 동점인데요. 아. 자, 아래쪽에 공간이 생기면 뱅크샷 기회가 주어지죠. 자, 어느 정도 수비가 돼 있지만 자, 수롱피아비 선수 확인을 했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굉장히 팽팽하게 흘러갑니다. 네, 역회전 넣어치기가 야. 자, 보이는 듯합니다. 네. 아! 이렇게 자, 세트가 마무리됩니다. 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흐름이 이렇게 뒤집혔다 저렇게 뒤집혔다 했던 이 세트인데요. 결국 수롱 선수가 멋진 마무리를 보여주네요. 네, 수롱 선수 자, 세트가 끝난 이후에 보여주는 여유. 네. 조금은 두꺼운 두께였는데 역회전이 그대로 내려오는